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간편하게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콩.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보세요. KBS 콩을 심으면 스마트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유기농 강황으로 만든 인디아 게이트 커리. 인디아 게이트 커리 리테일 팩으로 이제 집에서도 인도 정통 커리를 즐겨보세요. 유기농 강황 커리 인디아 게이트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피터팬에서 네버랜드를 떠난 웬디는 그대로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돼버렸다는 결말은 좀 씁쓸하지만 피터팬을 떠올릴 때면 웬디도 그때 그 동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나를 데려다주는 마법의 단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볼륨이 높여요 200% 초대석 마법 같은 그룹 NCT 드림과 함께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인지 SNS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와 같이 100m만 걸어도 사랑에 빠질 날씨. 이런 기분 좋은 계절에 우리를 200% 기분 좋게 만들어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NCT 드림 7분 모셨어요.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So World in NC.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볼륨이 높여요 가족 여러분들께도 자기소개와 함께 각자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200% 좋게 해줄 마크, NCT 드림 마크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수소년 런쥔입니다. 끝까지 갈 거야, 난. 안녕하세요. 200% 노잼 제노입니다. 인정. 네, 안녕하세요. 200% 사랑둥이 재민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200% 실세 막내 지성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200% 킹 오브 헤드 졸라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200%의 하드캐리를 맡고 있는 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각자 좀 밀고 있는 수식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즉흥으로 지금 200% 즉흥. 듣고 하신 거예요? 즉흥. 200% 오바 드립니다. 이야, 전부 다 센스가. 네, 런쥔이만 없었어요. 짰지, 너네. 아니에요. 아, 물론 NCT 드림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 볼륨이 높여요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NCT 드림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네, 일단 저희 NCT라는 큰 틀에서 네. 10대들로만 이루어지는 청소년 연합팀이 NCT 드림이고요. 네. 저희의 밝은 에너지, 저희의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200% 느끼실 수 있는 팀입니다. 야, 200% oh 굉장히 미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되게 엄청 밝으세요. 이 바이브가 되게 귀여우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NCT 드림을 한 번에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멤버들 각각에 대한 좀 매력 어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각자 자기가 하면 좀 쑥스럽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매력을 좀 소개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금방 나오죠? 망해. 얘들아, 이건 디스가 아니야? 디스가 아닙니다. 칭찬. 칭찬. 매력 어필. 마크 씨부터? 아, 매력 어필. 런쥔은요?
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런쥔이. 굉장히 씨. 순수한 모습을 좋아하는 순수한 소녀입니다.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을 좋아한다고요? 네. 뭐랄까 순수한 것을 네. 본인도 순수해지고 싶은 순수한 순수한 소녀입니다. 아, 런쥔 씨. 언제까지 한번. 귀요미 순수. 네, 네. 런쥔 씨는요? 제노. 제노. 항상 이렇게 여름 더운 여름에 분위기 시원하게 만드는 제노 노 잼잼 제노 잼 엄청난 칭찬이네. 칭찬인가요? 칭찬이지 시원하게 해주잖아. 네. 네.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재민 씨는요. 네. 이제 저희 드림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할까. 오 네. 드림의 부모님입니다. 오 요리 아, 요리를 예. 잘하세요? 아 예, 모르겠어요. 내민 네. 네 이제 제 옆에 있는 이제 귀요미 깜찌성 이제 찌성이를 소개하자면요. 세상 귀엽고 볼 잘 드러나고 얼마나 귀엽고 그 다음에 입이 너무 또 귀엽고 또 볼도 귀엽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냥 귀엽게 생겼습니까? 그냥 제대로 그냥 지성이에요. 어필입니다. 네. 좋네요. 우리 주인. 지명씨는요? 잘 드렸고요. 제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철로는 양배추를 닮았고 또 이제 철로가 되게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저희의 조금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업해주는 네. 해피 바이러스. 그렇네.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바이러스. 강 바이러스라뇨. 네. 네, 제 옆에 제 옆에 해찬이 형이에요. 그 별명 풀선. 항상 밝고 항상 너무 재밌고 그 제노 형 다 제노 형이랑 다르게 재밌고 여러분 디스전이 아닙니다. 역시 점점 항상 분위기 재밌게 만들고 네 그리고 너무 귀엽고 네 네 다들 서로를 귀엽다고 얘기해 주네요. 네. 아, 착한 친구들이다. 제가 형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다음 저희 마크는요. 네. 네. 키가 제일 컸었죠. 네. 키가 제일 컸었고. 과거형입니다. 네, 과거형입니다. 랩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안고 있는 만큼 저희 NCT 드림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해 주는 아주 NCT 드림의 수장 같은 그런 형. 이야. 마크 씨 감동하셨겠다. 웬일이래? 많이 고민했는데 네, 어필해야죠. 디스 같기도 했지만 어쨌든 훈훈한 네. 매력 어필 시간이었습니다. 자, 7명이 70가지의 매력을 가진 NCT 드림의 멤버 소개였고요. 앞에서 행복한 시절로 데려다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NCT 드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있나요? 어떤 거죠? 축구? 축구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드림적인 얘기. 전체적인 얘기를. 아. 아니 개인적인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요즘 그냥 저희 음악방송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 그냥 네. 활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활동이라는 단어. 네. 아, 맞아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그냥 뭔가 칠드림이라는 단어가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칠드림. 칠드림. 딱 입에도 붙고 우리 일곱 명 칠드림. 칠드림. 네. 다른 분들은? 저는 네. 어, 지성 먼저. 아,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오 지성이 먼저 해 했어요. 아니 저는 마크를 조금 덧붙이자면 네. 칠드림과 팬분들 약간 같이 시즈니 같이 시즈니들 같이 네. 재민이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같은 말이었어요? 아, 같은 말은 아닌데 저는 네. 사랑해가 가장 사랑해 역시 사랑 담당 사랑해. 알겠습니다. 저 미니 앨범 We Go Up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 되게 바쁘실 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스케줄 하시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촬영하다 네. 네. 이게 뮤직비디오 의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의 네. 또 다른 컨셉을 위그업에 많이 담겨 있는 이 약간 네. 교복 같은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뮤직비디오와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오. 아, 재밌게 보셨어요? 네네. 재밌게 찍으셨어요? 네. 정말 놀면서 찍었어요. 맞아요. 네. 아, 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NCT 드림과 더 얘기 나눠볼 건데요. 요즘 활동하고 계시는 노래죠? 노래 소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제노야. 네. 제노 씨. 네. 노래 담당 제노입니다. 노래 소개 담당 제노입니다. 네. 이 곡
가사를 잘 보시면 이제 드림이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의 오래된 팬분들이시라면 정말 이해가 확 되겠지만 네. 또 새로 이 가사를 보신다면 되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두 다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와우.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위. NCT 드림의 We Go Up 듣고 올게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커피 한잔 할래요? 카페에서 볼까요? 2018 카페앤베이커리 페어에서 우리 만날까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초대 카페 하면 떠오르는 모든 걸 한자리에서 만나세요. 10월 11일부터 14일 일산 킨텍스 검색창에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에버비키니 뺄래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하자. 마마무와 함께 해.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50년 기술력. 센츄리의 역사는 에어컨의 역사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대형 선박, 백화점, 호텔까지 대한민국 냉동공조를 책임져온 센츄리 50년 전문가의 기술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에어컨의 역사 센츄리 센츄리 여긴 타이어는 싼데 장착이 엉망이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긴 비싼 타이어만 추천하잖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타이어 어디서 바꾸지? 진단 장착 점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스피드메이트로 안내합니다. 착한 정비, 착한 타이어, 스피드메이트. 악동뮤지션 수연의 볼륨이 높아요. 기분 좋은 9월에 NCT 드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우리 팬분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네. 정수진님이 정수진님, 이지연님, 신지혜님 등등 많은 분들이 제노가 얼마 전에 악뮤 노래 연습했다고 했어요. 션디 시켜봐요. 제노 씨.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었는데 이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기타를 연습하셨던 거더라고요. 네, 코드를 몇 개를 따봤던 연습이었습니다. 네, 노래 그거 코드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뭐 영상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악동 뮤지션 선배님들의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맞아요. 아 저도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아, 저도 악동 뮤지션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물론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 물론 악뮤 노래도 좋아합니다. 근데 드림 노래 되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하연님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재민이의 커피 마시는 방법 팬들이 오해하고 따라했다가 다들 속 뒤집어진 거 알고 있나요? 여섯 번에 나눠 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샷추가 네 번에서 따라 마셨다가 저도 그날 밤샜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맞다. 여섯 번을 나눠 먹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 그대로 먹고 있긴 한데 커피를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커피를 어떻게 먹냐면요. 네. 스탑 그쪽에 가서요. 네. 그 스타벌레. 네. 스타벌레. 네, 그쪽에 가서 네. 이제 일단 그 벤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데 와우. 그쪽에 커스텀을 해서 얼음만 넣어요. 그다음에 물을 싹 빼고 그다음에 벤티 사이즈가 원래 샷이 네 번이거든요. 네. 그쪽에다 이제 샷을 네 번 더 추가해서 에스프레소를 8잔으로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걸 하루에 하나도 안 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루에 6잔씩 마셨는데 지금은 팬분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잔으로 줄였어요. 충격. 많이 줄었는데?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그 8샷으로 하루 6번씩 드셨다고요? 네네네.
거의 어, 그랬던 가능해요?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가장 막 엄청 많이 먹었을 때가. 잠 주무셨어요? 네. 진짜요? 네. 신기하다. 진짜 진짜 신기하다. 팬분들이 이게 사약 챌린지라고 돌고 있나 봐요. 아, 챌린지 하세요? 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약 챌린지라고. 아, 챌린지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진짜 이거는 네네, 잘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위험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많이 줄었다. 대단하시네요. 공공님께서 우리 재민이 사람이 아니네요. 역시 요정은 커피만 마신다더니. 아, 그래요? 요정이 커피만 마신다는 얘기가 있구나. 문지영님은 저는 오늘 NCT 드림 처음 보는데요. 소개해주신 멘트 중에 초록 머리분 양배추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귀여우신 분들이네요. 앞으로 예. 지켜볼게요. 지성이가 살렸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아, 양배추라고 하니까 진짜 양배추 같잖아요. 아, 진짜. 그거 하느라 탈색 얼마나 했어요? 네, 제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어, 탈색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네. 잘 빠졌어요? 그 전 머리 네. 색깔이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 아, 그래도 가끔 가다 계속 막 염색하잖아. 어, 맞아요. 맨날. 계속 했어요. 그저께도 했어요. 네. 아, 아. 근데 다들 이제 머리가 약간 형형색색이신데, 다들 이번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 다 두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아, 두피님께서. 네? 네, 아닙니다. 아, 이제 일곱 분이 추인검으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셨죠. 네. 제가 좋아한다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오~ 제가 매일 와. 아침에 메이크업 아. 하면서 이 노래 항상 들어요. 너무 약간 우와. 되게 상큼하게 되는 맞아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와, 저희 대박. 아, 갑자기 부끄러운데? 왜요? 저희 너무 애기였어요. 아, 왜요? 아니, 그때 시절을 우리 팬분들이 뽀시릭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과 비교해서 그때 그 시절 가장 뽀시릭이었던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막내가 뽀시랭이 막내? 네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아, 우리 다 많이 컸어요. 귀여운 많이 컸어요? 네. 그러면 그때 뽀시랭이와 지금 뽀시랭이 약간 뽀시랭이를 부스러기? 아, 아니 뽀시랭이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리다는 말인 거예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귀여운 사람들 보면 아파트 뽀셔 이러잖아요. 아, 약간 그런 것처럼 막 아. 너무 귀여워서 막 입에 넣고 와르르르 막 하고 싶은 그런 거? 아, 넣고 와르르 아 근데 솔직히 지성이는 네. 그때 굉장히 조그맣고 어렸지만 15살. 그때부터 좀 실세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아, 막내 우섭이라는 소문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뽑자면 저 오히려 철러를 뽑고 싶어요. 어, 그래요? 철러 난 요즘 건든. 철러가 뽀시랭인데. 저 정말 나 진짜요? 어, 뽀시랭이 철러 씨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귀여우시네요. 아, 그때도 지금도. 아, 그때 드림이들의 어록을 좀 찾아봤었는데 어, 그 모든 질문들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매니저의 명언 중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아, 진짜요? 아, 귀여우네요. 아, 그러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때 그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어, 이번에는 해찬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네, 저희들의 데뷔곡입니다. 네, 추인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CT 드림의 추인검 듣고 올게요. 너는 내 주인공 달콤한 주인공 NCT DREAM의 추인검 듣고 왔습니다. 예~ 역시 노래 좋아. 네, 아, 좋네요. 박지혜님이 해찬아 네가 내 미래야 하셨는데 아이고 와, 안 됩니다. 안 된다뇨. 2610님이 드림 오빠들 오늘 제 28번째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고 일하고 있네요. 힘나게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씩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그 저희 평균 나이가 18세인데 여기는 28번째 생인데 드림 오빠
오빠. 아, 원래 잘생기면 다 오빠래요. 이런 거 넘어가야지. 세대가 언젠데. 아, 센스 없어. 센스 없네. 9년이 다가온다고 지금. 면진형 됐네. 그리고 미역국 못 먹으셨다 했는데, 편리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거요? 그 김을 따뜻한 물에 담가가지고 소금 좀 넣어서 마지막으로 똑같아요. 진짜로요? 진짜 맛있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제가 제노한테 옛날에 해봤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제노 씨? 먹었어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맛있대요. 여기서 근데 별로였어요. 네, NCT 드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드림이라는 단어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멤버들의 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NCT 드림과 함께 꾸고 싶은 꿈을 보내주세요. 7분을 응원하는 꿈이어도 좋고요. 응원 받고 싶은 여러분들의 꿈도 좋습니다. 어디로 보낼 수 있을지 재민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10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무료인 마이케이톡과 콩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분의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드림으로서의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큰 꿈. 어떤 부분부터 대답을 해주실까요? 마크 형부터. 저희 마크 형이 준비가 됐다고. 마크 씨부터 해볼까요? 드림으로서의 꿈은 드림. 오, 뭐야? 아, 저희가 BGM 장인이거든요. 저희 PD님이. 아, 갑자기 감성에 젖을 뻔했다 진짜. 아하. 애들아, 내 꿈은 드림으로서의 꿈은 그냥 정말 저의 열정이 식지 않고 오래오래 활동하는 게 저희가 약간 다 성장을 뭐 약간 다르게 다양하게 해도 저희의 이 칠드림이라는 저희의 에너지가 뭔가 잊어지지 않는 게 꿈이고 저의 꿈은 저의 꿈은 항상 겸손하고 마크 씨의 꿈은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네, 그냥 오래오래 활동하는 게 재밌게 활동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저희 꿈은 제 생각은 아마 제 이 청춘을 드림에게 바쳤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 제가 나이 들었을 때도 아, 난 그땐 드림이었으니까 내 청춘은 버리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드림은 청춘이다. 굳이 이런 BGM에 맞추려고 하니까. 넘어갈까요? 네.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드림으로서 꿈은 이렇게 어떻게든 각자 길로 가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다시 모여서 저희끼리 추억을 되살리면서 같이 지내는 게 꿈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예. 드림으로서의 꿈은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 칠드림이 함께한 시간과 이제 같이 이제 시즈니 분들이 함께한 시간, 이게 정말 뭐 나중에 뭐 시간이 말해주겠죠. 언젠가 뭐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게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분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저희 4부에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서 넘겨드릴게요. 4부에서 만나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처럼 전문대학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 뿌리 내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꽃망울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전문가라는 이름의 홀씨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냅니다. 민들레의 열정과 희망을 닮은 우리는 전문대학입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아휴, 결국 올해도 못 가는구나. 언제 합격해서 당당하게 고향 좀 가보나. 여보세요. 야, 추석인데 뭐하고 있냐? 뭐하긴, 늘 하던 대로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지. 밥은 먹었어? 그냥 뭐, 이제 대충 먹어야지. 너는 본가 내려가고 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지금 내가 뭐 좀 사가지고 가고 있어. 뭐? 나한테 온다고? 시골 안 가? 갈 건데 친구 좀 챙기고 가려고 한다. 왜? 여기 시장 맛있는 거 많더라. 야,
집 앞이야. 문 열어. 허전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처럼 라디오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포용적 금융, 포유포용.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악동뮤지션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악동뮤지션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감동 코드로 하다가 지금 말았습니다. 다들 우실 것 같아가지고 살짝 끊어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지성이 또 울 뻔했어요. 네, 빨리 세 분 지성 씨부터 하죠. 네. BGM 업. 울지 마시나. 지성 울지 마시나. 저는 꿈이 되게 소소한데요. 뭐 네. 드림으로서도 되게 다 둘 다 소소한데 그냥 저는 나중에 언젠간 다시 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다 만나서 팬분들하고 뭔가 조금 뭔가 모임 기념으로 뭐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거 열어서 네 하는 게 드림으로서 꿈이고 네. 저의 꿈은 거기 가서 또 이제 같이 하는 게 꿈입니다. 오 멋있다. 네 저는 일곱미아에서 같이 되게 머는데 이쁜데 가서 여행했으면 좋겠어요. 여행.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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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맞아요. 우리만 있고 같이 놀고 뭐. 우리만 레이저 형 없이. 우리만. 이제 칠드림이 함께하는 시간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항상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다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꿈입니다. 박수. 야. 박수. 질드림 응원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드림이와 함께 꾸고 싶은 꿈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면 팬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읽어주실래요? 3102님 사연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구혜연님 3102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올해 국가고시를 보는 대학 졸업반이에요. 드림 오빠들의 응원 받고 실기시험도 필기시험도 합격하는 꿈 꾸고 싶어요. 화이팅! 다 같이 응원해줄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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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목소리 누구예요? 누구예요? 철수? 아니 저요? 센스소년입니다. 센스소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자칭. 희정님 사연도 읽어볼까요? 작은 건 제가... 네, 우주를 연구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고3이에요. 네.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아, 응원. 파이팅. 우주를 연구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꿈이래요. 우와. 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 가능하죠. 아, 그럼요. 와. 우리 지성이도 우주 정복이 꿈이었어요. 아직도 그 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네, 진현형이기 때문에. 꼭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1543님 읽어주실래요? 네, 저는 18살 드림과 비슷한 나이인데 아직 꿈을 못 찾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힘낼 수 있게 우리 드림이들 응원 한마디만 부탁해요. 파이팅! 나이가 비슷하네요. 나이가 비슷하죠. 뭐 꿈을 못 찾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했을 때 행복한 게 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노래하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네. 저희는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친구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팀이거든요. 누나 형들에게는 힐링과 그 행복을 주는 네. 팀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랑 같이 있으면 언젠간 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했어. 런지나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방금 진짜로 이거 방금 그 사연을 보고 네. 저희가 진짜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포부였거든요. 네네. 방금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방금 또 그래서 실감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되게 감동이었는데 갑자기 하자마자 구렛나루를 이렇게 만져. 아이 잘했어. 너무 귀엽네요. 아, 귀여워. 파이팅입니다. 9095님이 드림이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예비 디자이너인데요. 저는 드림이들로부터 영감을 얻고는 한답니다. 와, 창작을 와, 하는 와, 입장에서 항상 드림이들의 활기와 열정은 와, 저를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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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대박. 누군가의 뮤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창작의 뮤즈가 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나와요. 창작이. 와, 감사합니다. 야, 정말 대박.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와중에 제 꿈은 마크 마이크 위치 좀 조정해서 얼굴 잘 보이는 겁니다. 마크야 어, 마이크 좀 내려봐. 얼굴이 안 보여.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마크씨가 꿈을 이뤘습니다. 이뤄드렸습니다. 점님의 어, 이뤄드렸어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읽어볼까요? 네, 제가 네, 네, 제가 한국어 잘하니까 제가 제일 기는 거 할게요. 이야, 네. 그렇지, 어, 좋아요. 제 꿈은 드라마 PD가 되는 거예요. 꼭 PD가 되어서 방송국에 취직해서 저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드림 오빠들 꼭 제 드라마에 출연해 주실 거죠? 이야, 잘했어. 잘했어요. 드라마 PD가 되는 게 꿈이래요. 네. 이분이 TV 그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진짜? 나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스. 325님 사연도 읽어볼까요? 재민. 아우 네. 드림 너희가 내 꿈이야. K-pop 신 K-pop 미래 사랑한다. 앞으로 더더욱 더더욱 멋진 꿈을 보여줘. 너희가 나의 행복이자 쉼이다. 와. 와. 그렇다. 야,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좋다. 자, 이 우효정님은 NCT 드림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져서 상이란 상을 다 쓸어모으는 게 제 꿈입니다. 드림의 꿈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스. 아이고, 특상까지. 자, 다른 것도 읽어볼까요? 9412님. 네. 제 드림은 우리 재민 씨 대상 받아서 수상 소감하는 거. 재민아 누나가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대상 받아서 수상 소감하는 게 드림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까요? 재민 씨 대상 재민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번, 수상 소감을 자, 아주 짧게 하는 거죠. 자, 이번 대상은 NCT Dream. 재민 씨 소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 일단 BGM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우리 이제 시즈니 사랑하는 시즈니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전부 다 우리 시즈니의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시즈니들. 야~ 짧게. 시즌으로 시작하고 시즌으로 네. 끝내야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아 좀 무리수긴 한데 대상을 여러분들 받는다는 의미로 대상을 디어드림해서 디어드림 듣고 작가님 아 네 이 노래 디어드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했던 마음은 이제 깨서 보니까 보이니 노래를 나중에 돌아볼 때 더 후리차지 않아. 볼륨이 높아요. 오늘 200% 초대석 NCT 드림과 함께 했는데요. 사연을 조금만 더 만나볼게요. 서수연님이 드림이들과 많은 팬들이 함께하는 큰 공연장에서 드림이들 노래를 크게 떼창하고 싶어요. 드림이들, 시즈니들이 드림이들에게 무슨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드림쇼는 못 가지만 지금부터 연습해놓을게요. 사랑해요 울드림 하셨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디어드림. 아, 근데 디어드림 랩 어떻게 저는 개념 덩크슛. 전 덩크슛 같이 불러주시면 덩크슛. 저는 트리거 더 피버. 그 보통 콘서트 가면 이렇게 네. 앵콜 해달라고 팬분들 이렇게 불러주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랩은 어렵겠지만 그 디어드림의 맞아, 맞아. 노래 부분은 진짜 불러주시면 되게 저희도 감동하면서 다시 올라올 나 울 수 있어요. 전에 앵콜로 드립빔. 드립빔이요? 감출하게 드립빔 꽃이 오겠는데? 시진이의 목소리 드립빔 러브 듣고 싶어요.
남종현님은 NCT 드림 엄청 엄청 큰 데서 공연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도 NCT 드림 보러 가고 싶어요. 제 자리가 없어요. 드림이들 너무 쉬세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공연을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다음 주 금요일에. 아, 다음 주 금요일에. 네. 드림쇼. 금토일. 드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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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드림쇼.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일곱 분과 함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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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신 지 지금 거의 한 시간이 다 됐어요. 와, 아주 대박. 진짜 빨리 가지 않나요? 네. 네. 역시 꿈. 그래서 가시기 전에 좀 훈훈한 분위기를 한번 더 연출해 볼까 하는데 네. 네. 그 대표로 한 분이 네. Dear Dream이라는 노래를 계속 들었고 얘기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한 분께서 Dear 땡땡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욕심 부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크 형이. 마크 형 하고 싶더라고요. 마크 형 하고 싶더라고요. 마크 씨가? 아, 마크 형. 마크 씨가 하실래요? 에스키리트 하자. 누구한테 디얼 네.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네, 좀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오. 맨 기작 기대되는데? 디어 시진이. 아, 귀여워. 와우. 그리고 귀여워. 디어 당신. 지금 듣고 있는 당신. 아, 별빛이 내린다. 귀여워. BGM이 장난 아닙니다. 아, 장난인데요? 센스가. 와, 네. 와. 네. 자, 이제 일곱 분을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디서 또 드림 볼 수 있는 거죠? 공연도 공연이고. 네. 계속 활동. 네, 저희 거죠? 계속 활동하고요. 그리고 네. 네, 저희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연 준비는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네. 나왔어요? 아직도 현재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끝나고 또 연습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뭔가 우리 공연을 볼 때 뭘 준비해 와라. 마음의 준비 중에 뭔가 네. 그런 게 있어요? 휴지. 왜요? 눈물을 감동적이에요? 감동과 감탄. 아, 진짜. 감동과 감탄. 아, 진짜요? 진짜요?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휴지. 아,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공연 와. 많은 분들이랑 잘, 네. 잘, 재밌게 하시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 NCT 드림 여기저기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진짜 일곱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NCT 드림의 너와 나 같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혼자. 감사합니다.